꼬집을 피워 그럴 때는 속상해. 저기는 아이고 내 손주 딸도 그거하고 모두 비슷한데 그거는 호강하고 사는데 이거는 물건 내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떨어져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불쌍한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또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때도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온 대로 나를 또 지금 나처럼 갖다 놓고 사려니 남의 새끼를 갖다 놓고 사려니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도 사는 게 그저 인생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이렇게 다 갔잖아. 며느리를 꾸짖은 시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럴 땐 애써 일거리를 찾는다. 낯선 나라로 시집와 고생하는 며느리를 생각하면 시어머니도 마음이 아프다. 고집을 피워 그럴 때는 속상해. 저기는 아이고 내 손주 딸도 그거하고 모두 비슷한데 그거는 호강하고 사는데 이거는 물건 내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떨어져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불쌍한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고추만큼이나 맵다는 시집살이. 시어머니도 그 시집살이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또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때도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온 대로 나를 또 지금 나처럼 갖다 놓고 사려니 남의 새끼를 갖다 놓고 사려니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도 사는 게 그저 인생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이렇게 다 갔잖아. 그러고 살았다. 물도 담도 없는 집에 52년 살다 보니 시집살이 적막하고 괴롭기도 하였네. 세월이 가다 보면 너도 나도 갈 것인데 어찌하여 나는 인생 요렇게로 태어나서 52년 살다 가서 이내 몸을 단숨에다 바쳤네. 괜히 내가 혼자서 어떨 때가 혼자서 살아온 게 하도 살아온 인생이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도 그러니 너 괜히 한번 그래 봤지. 간혹 풀기 어려운 일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한다. 인생도 마음도 날씨와 같아서 흐렸다 개었다를 반복한다. 거기 떨었지 추워. 응 입어야 돼 추워. 거기 추워. 시어머니는 오늘 사돈가의 외출을 제안했다. 엄마의 손길로 안사돈을 챙기는 시어머니. 사장이 예뻐요. 가만 사빠니 역정요. 시어머니의 제안에 함께 가는 며느리도 마음이 한결 가볍다. 마 이거 마 맞죠? 저거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시골 동사선 참 바쁠 때니 어디 뭐 좋은 데도 못 모시고 가고 그나마 또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모시고 나가서 겸사겸사 또 그다음 날씨라도 따뜻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래도 이들이 도착한 곳은 횡성 한우 축제장. 사람도 많고 복잡하긴 하겠지만 산골 가족들에겐 사람 구경도 큰 구경거리가 된다. 마침 공연이 한창인 행사장. 부채춤이 가족들의 눈길을 잡아 끈다.
무속인이 작두에 오르는 작두 공연이다. 공연을 제대로 보기 위해 아예 자리까지 잡고 앉았다. 밖에 사는 거라고 신보랑 상가리 있는 거 있지? 맞췄지 않아요? 물로 보러 가는 거니까 신이 나와? 신이 안 나오지. 신기가 있지. 맞아. 신기가 있나 보네. 한국 사람들에게도 작두 타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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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위에 올라선 모습이 그저 신기할 뿐. 사돈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직접 보여줄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여러모로 잘 됐다 싶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송어 맨손잡기 행사가 한창이다. 사위의 권위에 장인이 나섰다. 온 가족이 기대만발이다. 안 하겠다더니 막상 하니 열심이다. 결국 바깥 사돈이 송어 한 마리를 잡았다.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은 딸 바스나라 씨다. 아, 준비성이 되겠지. 그렇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길을 못 보셨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자, 뭐, 일단 뭐, 잡으신 만큼 잡으신 것 같아요. 자. 봉지는 여기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 좀 더 펼칠 예정이니까 그때 한 번 더 모이셔서 여러분. 사돈의 활약에 시어머니도 흐뭇해진다. 우리 스텝. 자. 두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이 사진 한 장으로 남겨졌다. 그날 저녁 장인이 잡아온 송어를 요리하느라 진우 씨가 바쁘다. 너무 커요. 매운 커야 돼, 송어는. 회뜨는 모습이 마냥 신기한 장모. 오늘의 안주는 송어회와 장인의 송어잡이 무용담이다. 차를 타면은 차물 미를. 물이 안 들어가실 것처럼 그러시더니 송어 잡으러 한번 들어가신다고. 아이 그걸 보니까 그거 잡을 것 같더구나. 아, 그거 들어놓고요. 그거 진짜 약 발라서 잡지. 아니 나 뭐. 난 송어는 별로야. 네? 난 송어는 별로야. 뭘 참. 너나 그건 들여라 사다가. 싱싱한 회가 있으니 가뜩이나 좋아하는 술이 술술 잘 더 넘어간다. 과묵했던 시아버지도 오늘만큼은 말씀이 많아진다. 송어, 그 작은 거, 드라이. 그걸 갖다 얘기를 해줘서 내가 맛있게 먹었다 이 얘기를 해줘. 잡으셔갖고. 빨리 잡아갖고, 시청한지 아니야. 말씀하세요. 잡을 때도 가네, 어째 영어 됐었나. 시아버지는 일부러라도 회를 더 맛있게 드신다.
거의 그 고기를 잡아서 이래 가져와서 이래서 회를 쳐가선 이 내 먹으니까 맛이 좋잖아. 그럼 보통 이 여우집에 가서 먹는 거하고 이건 값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엔 또다시 어색한 인사를 나누겠지만 송호의 덕분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더없이 훈훈해졌다. 캄보디아 사돈이 잡은 송어 회로 거나하게 취해가는 밤이다. 주방에서 진우 씨의 손길이 바쁘다. 왕년에 유리사였던 진우 씨가 솜씨를 내 미역국을 준비 중인 것인데. 장모님, 뭐 캄보디아는 안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생일, 뭐 생일이라서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 드리려고. 잘 맛이나 날라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이 집은 거기 뭐 하는 거니? 기다려줘. 아니, 조금 넣고. 너는 이 집에서 한 번도 안 했지, 너. 응? 엄마는 왜 안 해줘? 이제 엄마 내가 다음에 맛있게 이거 안에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넣어갖고 내가 하나 해드릴게. 이 맛도 내 맛도다. 스타비가 자신을 위해서 미역국을 끓이는 것도 모른 채 이야기꽃을 피우는 안사돈. 그 어렵다던 사돈이 3개월 만에 더없이 가까워졌다. 캄보디아 생일 해피합니다. 해피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사랑하는 장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드는 건 몰라도 나는 정은 있잖아. 그래서 또 가면은 섭섭할 것 같아. 사들이 가면 또 섭섭할 것 같아.